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입니다. 상승. 서민성 팀장도 상승. 윤정식 부장, 김태성 소장, 이상경 팀장 모두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랄까 전광판 오랜만에 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오늘 상승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성훈 과장은 기관의 매수 종목, 서민성 팀장은 주류 관련주, 윤정식 부장 자동차와 백화점 섹터, 김태성 소장은 오늘 다시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경 팀장은 엔터와 자동차주에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장 출발하면서 전해진 한국은행에서 오늘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사실상 시사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ISIC의 서민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앞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시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연내 시사는 했지만 글자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 상황에 맞춰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상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까지 봤을 때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그 인상 부분을 했던 역사적인 관례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도 우선은 그 미국 연준의 어떤 FOMC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그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장 강보합체로 시작을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견으로 서민성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들께서 모여 계시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서 꾸준히 어떻게 보냐, 고민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혹시 이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무게감을 두고 이런 뉴스를 접하고 계십니까? 뭐 오늘 이제 연내 이런 워딩이 있었는데 이슈엘 총재가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 확실한 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글로벌 증시만 보더라도 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뭐 이런 비이상적인 버블이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장에다가 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 투자 선호도를 조금 낮추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주열 총재 워딩대로 이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자, 그렇다면 이성훈 과장께 다시 오늘 시장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3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수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우려했었던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그렇고 오늘 노동 미국의 노동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벤트가 소멸됐다는 관점에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할 가능 주가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그 전에 시장 같은 경우가 5월달과 4월달과 5월달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 호재보다는 악재에서 민감했던 부분을 어떤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이제 이벤트가 많이 없는 게 어떤 시장을 좀 가볍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됐다. 뭐 금리 상승이나 테이퍼링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내년까지 계속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그 전략을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안고 가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 상승했을 때 가장 크게 어떤 타격을 주식시장 면에서 정체됐던 게 뭐 인터넷, 뭐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도 금리가 하락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주류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 주류 관련 주입니다.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현재 백신자 접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백신 접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백신 수급 또한 확대가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소비주들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주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병되기 이전 2018년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둔화시킴으로써 타격을 받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주류 문화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선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회식 문화가 줄어들게 됐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로 영업 제한까지 두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확진자 또한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규제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미 여행, 카지노, 이 화장품, 미디어 등등 이런 많은 곳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부터는 자영업자들, 즉 식당들에 대한 이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주류주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하이트 진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선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두꺼비 소주와 광고 많이 나오는 맥주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5월부터는 웨인과 연기금 쪽의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은 비수기였던 1분기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 2020년도 영업이익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2021년 맥주 브랜드 통계를 받았었는데 국내 6개의 맥주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 호감도와 이 이제 관심도 부분에서 이 모두 1위를 차지를 했으며 또 2주년 기념 한정판까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판매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주 부문 또한 일본 시장에서 과일 소주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매년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이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는 하이트 진로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월부터 자정까지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문을 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네, 주류 관련주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중소형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기관 쪽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소형주 위주로 기관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이 관련 그 중소형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인터파크입니다. 뭐 여행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또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좋은데 이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시겠지만은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순조롭게 좀 진행되면서 이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여행 항공주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하지만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행 백신 접종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인터파크가 가장 안전하게 좀 투자를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ENT죠. 엔터테인먼트 쪽과 티켓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자회사들의 어떤 지분 가치보다도 이 본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버팀목이지 않을까 이게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여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상승세에 비하면은 특히 미미한 차익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전기차 후부장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 몇 달 동안 정체된 상황인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순환매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전기차 관련 그 중소형주에서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신형 SC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